자, 사실 이제 순댓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순댓국은 우리가 이제 나가서 편하게 이제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만들다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괜찮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순대도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세트로도 막 다 팔아요. 아, 마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네. 그 겨울이면 또 사골 국물을 고아서 드시는 가정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물에다가 이걸 사다가 끓이기만 하면 돼요. 쉽네요, 그렇죠? 네네. 요렇게 해서 뭐 식당에서도 이렇게 뭐 고명까지 양념까지 다 세트로 팔기도 하고요. 순대도 다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장 싫으시면 순대만 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딱 나와요. 야, 그 부위별로도 다 이렇게 따로따로 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머나. 근데 이제 보통은 뭐 내장 안 좋아하시면 순대만 사서 드셔도 되니까 요걸 이제 오늘 가지고 이제 쉽고 간편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요렇게. 자, 보조도 많아주시면, 자, 요게 이제 어느 부위냐 하면요,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머리국. 네. 머리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귀가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귀는 뗐어요. 뚝 씻어 보고, 징그러워 하실까봐. 요렇게 네,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 냉동해놨다가 드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고기는 이렇게 비계 부분에 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얇게 얇게. 근데 뭐 이거는 좀 뭉퉁뭉퉁 굵은 고기가 들어가는 걸 또 더 좋아하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드시기 좋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기는 막 반듯하게 썰지 않아도 맞아요. 그냥 끓인 다음에 그냥 딱 꺼내서 네. 새우도 딱 찍어 먹으면 맞아요. 그 맛으로 먹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접시를 하나 주시면 썰어서 이렇게 담아볼게요. 그 참 희한한 게 이 네. 머릿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담백해요. 담백하고, 그렇죠. 요건 뭔지 아세요? 간 아닌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순대 사 먹을 때 간을 항상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래서 간이 커지신 거죠? 이렇게 간이고요. 이건 뭔지 아세요? 그건 뭐 염통인가요? 이야, 전문가 다 되셨어요. 이 염통이 네. 그 부위가 많이 안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허파랑 염통 이런 부분 내장들은 또 안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대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대를 많이 넣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것도 투벅투벅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순대가 있잖아, 그죠? 요것도 이렇게 파니까 요걸 이제 잘라서 썰는데,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이렇게 얇게 얇게 썰잖아요. 근데 순대는 그렇게 썰면 안 돼요. 왜죠? 왜냐하면은 끓이잖아, 사골국에 넣고. 끓이면 얇게 얇게 썰면은 이게 다 삐져나와요. 먹기 좋게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썰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순대국집 가면 이제 순대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한 4개, 5개밖에 안 넣어주세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아쉬워요. 자, 이게 오늘 꼭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순대는 좀 도톰하게 잘라야 끓였을 때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도톰하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아, 뭐 김밥 옆구리 터진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순대국 순대 옆구리 터진다는 얘기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순대국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이제 다 썰었어요. 맛있겠다. 네, 그렇게 딱 준비해 놓고 이제는 이렇게 양념장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고춧가루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고춧가루가 불려서 훨씬 색깔도 고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고춧가루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순대국 집에 가면 양념 그 장이 옆에 있거나 맞아. 혹은 순대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위에 올려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만드는 건데요. 고춧가루에다가 그다음에 다진 파,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양파를 조금 다져 넣어요. 곱게 다져 넣으시고, 그다음에 국간장도 약간 넣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깨소금도 약간 넣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청주도 조금 넣고, 만약에 사골 육수가 있으면 육수도 조금 넣고 고춧가루 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잘 섞어서 좀 두시면 이제 고춧가루가 불면 숙성이 되잖아요.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좀 숙성을 시켜서 드시는 것이 양념을 쓰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잘 섞어서 조금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색깔도 훨씬 더 볼고스름하게 고와지거든요. 자, 그러면 끓이러 갈까요? 가시죠. 네. 자, 이 비주얼만 봐도 네. 흥분이 되세요, 진짜. 그러세요? 네.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순대를 좀 지금 우리가 냉장고에서 금방 끓는 차갑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육수를 끓여서 여기다가 이제 좀 한 1, 2분 정도 끓여서 드시는 게 더 맛있고요. 만약에 순대가 뜨뜻하다, 네. 찜기에 쪘다 그러면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부어서 나가는 것이 또 더 맛있거든요. 아. 우리는 이제 차가우니까 여기서 이제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로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아, 오래 끓이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다 익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면 순대가 자꾸 다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래 끓이시면 안 되고 뭐 한 데워지는 정도니까 2, 3분 정도 끓이시면은 금방 드시는데 뜨끈뜨끈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골 국물이잖아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우리 집에 지금 사골 국물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가면서 좀 느낀 점이 이 사골 육수가 또 따로 팔더라고요. 맞아. 그걸 혹시 사도 괜찮나요? 그럼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우 뭐 사골 육수, 뭐 곰탕 육수 가격도 다양하고 정말 많아요. 네. 그걸 사다가 쓰셔도 맛이 얼마나 좋은지. 괜찮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순대가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끓으면. 자, 이렇게 머리꼬리 이렇게 머리. 넣고요. 네. 자, 간도 넣고, 간도. 허파도 넣고. 근데 일반 순대국집에서는 네. 간 잘 안 넣어주거든요. 맞아요. 허파랑.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주문해야 돼요. 저는 간하고 허파 좀 더 많이 주세요. 예. 염통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잘 안 줘요. 자, 이렇게 이제 한 소금 푹 끓으면 그냥 이걸 넣으시면 되는데, 요렇게 네. 이제 토막토막 요렇게 썰어서 이제 넣어야지 그 풀어지지 않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저는 조금밖에 안 주려고 네. 일부러 크게 썰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이것만 봐도 뽀얀 국물에 지금 너무 맛있게 보여요. 저도 이거 해봐야겠네요. 저 마트 가서 네. 사골 육수 사서 네. 요거 이제 순대랑 이런 거 사서 네. 한번 같이 끓여봐야겠네요.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막 끓으려고 하잖아요. 뚜껑 잠시 덮어놓을까요? 네, 덮어놓고 여기 잘 끓는 동안 네. 저희는 매운 홍합볶음을 네. 계속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파도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볼게요. 이거 이제 미리 볶아서 향을 내야 되거든요. 향을 내야 되니까 요렇게 그냥 송송송송 써는 걸로 할게요. 동글동글해서 굴러가는데요. 네. 올해 2018년에 모든 일이 잘 이턱 씨 하시는 일이 이렇게 잘 굴러가시라고. 네. 굴러서 다 떨어지는데 밑에. 자, 요거는 이제 쪽파나 실파를 위에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파랗게 솔솔솔솔 뿌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두 줄기 정도 이렇게 뿌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즘요, 채소가 너무 비싸요, 겨울이라서. 비싸죠, 예. 이 쪽파 한 대도요, 한 단이 3,000원이에요. 또 양파가 조금 이렇게 다진 게, 굵게 다진 게 들어가면은 좀 더 이렇게 그 좋을 것 같아서 양파를 이렇게 조금 넣어보려고요. 네. 약간 요렇게 이제 좀 굵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요런 정도 굵게 다져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양념장 들어가나요? 네. 네. 요건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매콤하다 그러면 고추장, 고춧가루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빠질 수가 없죠.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달콤한 맛이 나야 되니까 설탕도 넣으시고. 생강즙을 조금 넣으려고요. 네. 생강즙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물엿이에요. 물엿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매실청이에요. 매실청도 조금 넣고,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 이거 재료들은 다 양념은 집에 있을 거니까. 있죠, 예. 네. 또 고추장 진짜? 넣고, 요걸 이제 잘 섞어서 매콤한 양념을. 왜 한국인의 입맛이다라고 하면, 네. 왜 이렇게 매콤한 거를. 사람들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매운맛이 우리 대사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또 좋은 부분이 있대요. 네. 순환을 좀 잘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매운맛을 드시면 땀도 좀 나잖아, 그죠? 그렇죠, 예. 다이어트에 좋대요. 다이어트에 좋죠. 네. 자, 홍합철이기 때문에 홍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홍합을 사오실 때는 좀 윤기를 이렇게 보시면 좀 진한 색깔, 이렇게 검은 색깔에 가까운 진한 색 이런 것들을 사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입이 이렇게 딱 그 깨지지 않고 다물어져 있어야 다물어져 있어요. 있네요. 벌어져 있으면 상한 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이끼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털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로스로 이렇게 씻으실 때 스름하게 이렇게 문질러 씻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왜냐하면은 그냥 하면은 저기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막 부비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묻어있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이것도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네. 볶기만 하면 돼요. 아, 벌써요? 네. 뭐가 없네요? 예, 네, 너무 간단하죠? 홍합만 있으면 돼요. 네. 자, 그럼 바로 볶으러 가시나요? 네, 바로 볶으러 갈까요? 뭐가 네. 없어서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선생님 지금. 네, 근데 이제 매콤한 맛을 내야 되니까 저기 있는 양념 네. 적어주시면 이것도 미리 준비 딱 해놓고요. 자, 항상 이제 볶음이나 뭔가를 조리거나 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그 팬을 따뜻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코팅액에 달라붙지 않도록 조금 하시고 따뜻해졌나? 그런 다음에 이제 고추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죠, 이제. 고추기름은 또 시중에 팔기도 하지만 집에서는 이제 기름을 약간 끓여가지고 네. 마늘,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넣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렇게 예쁜 고추기름을 낼 수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매운 향을 내야 되니까 자, 우선은 이제 양파를 넣을게요. 양파를. 자, 그런 다음에 또 생강,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둘 중에 뭘 먼저 넣을까요? 이거 청양고추. 이거. 너무 매워지나요? 그렇죠. 이제 네. 색깔도 이걸 좀 더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향을 좀 내요. 자. 왜냐면은 청양고추를 미리 넣으면은 향이 아주 나는데 요거 좀 볶다가 넣으려고요. 색깔도 좀 더 예뻐야 되고 해서. 청양고추가 불을 또 많이 받으면 네. 냄새가 굉장히 세죠. 맞아요.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매운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조금만 남겨놨다 나중에 색깔 살릴 때 그때 네.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약간 향을 낸 다음에 금방 만들었기 때문에 숙성을 못 시켰잖아요, 양념을. 네. 그래서 여기다 볶으면 꼭 숙성한 양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좀 이렇게 볶는 과정을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양념이 좀 더 깊은 맛이 나서 좋아요. 자, 이렇게 색깔만 봐도 맵다 이렇게 느껴지나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양념을 좀 볶아서 깊은 맛이 나면요. 그때 이제 홍합을 여기다 홍합을? 넣어주시겠어요? 네. 네. 넣어주세요. 자, 이때는 이제 불을 세게 하셔가지고 홍합이 입이 벌어지도록 막 이렇게 세게 볶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좀 약간 그 해물의 비릿한 맛이라든지 이걸 조금 덜 나게 하려면 청주 있잖아요. 청주를요? 청주를 이렇게 확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 술 한잔 했네요, 홍합이. 그렇죠? 네. 네. 술 먹은 홍합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약간의 비릿한 맛이 확 날아가면서 더 이렇게 맛있게 볶아지거든요. 아까 이특 씨 우리 네. 그 청고추, 청양고추 남은 거 그때 오게 넣으면 색깔 이쁠 것 같아요. 넣을까요? 넣어버리세요.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벌어졌어요. 이제 다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을 조금 참기름. 넣어주시면, 이제 조금 더 그 참기름 향과 어우러져서 맛이 엄청 더 좋아요. 네, 참기름을 어머나. 살짝 뿌려주고, 어머나.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꼭 이렇게 볶으실 때는 불을 센 불에 볶으신다라는 거. 다 됐네요. 요런 거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담는 것보다는 쑥, 예. 쑥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쑥 담아 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자, 이렇게 홍합 살이 좀 보이는 게 위로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파랗게 뿌리면 아우 좋다. 왠지 좀 더 네, 실파의 역할이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운 홍합볶음이 완성이 된 거죠? 네. 우리 실파를 송송 뿌렸는데요. 네. 대파도 이렇게 송송 썰어놓은 거 네. 이런 걸 좀 이렇게 뿌려주셔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뿌려도 되고 혹은 이제 같이 볶을 때도 맞아요. 괜찮나요? 맞아요. 볶을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뿌려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철 별미 매운 홍합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순댓국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야. 우와. 아주 그냥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요대로 들고 네.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짜잔.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고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부추랑. 부추 조금. 부추는 좀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리고요. 저 대파 송송송송. 되게 비주얼이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나오네요. 네, 이렇게 또 청양고추 송송송송 썰은 것도 이렇게 좀 올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들깨를 여기다가 듬뿍 이렇게 한쪽에 또 제가 흘리면 또 이특 씨가 딱죠. 새우젓은 약간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드실 때 조금 더 이제 그쵸, 예.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자, 사 먹지 않고 집에서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양만점 순댓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구수한 맛에 빠져드는 순댓국, 집에서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순대를 도톰하게 썰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끓일 때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후루룩 후루룩 먹다 보면 기운이 불끈. 순댓국으로 든든한 겨울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